오늘은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건조함과 가려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건조함과 가려움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성분은 질병으로 인한 가려움증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조함과 가려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노년기에 유독 건조함과 가려움이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노화로 진피증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보통 70세 이상 노인 약 50%에서 발생하고요. 가려움증은 겨울에 심해져서 건조한 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디 피부에는 피지선이 적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우리 몸 바디 피부에는 얼굴에 비해 피지선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피부는 365일 1년 내내 건성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얼굴과 팔, 다리의 수치가 보이시죠? 이처럼 얼굴에 비해 피지선이 적다 보니 늘 건성 상태로 건조하고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 균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려움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인 가려움증 역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즉 다양한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피부 수분을 공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에서 피부 가려움증의 가장 큰 문제인 건조를 잡는 신비한 성분을 밝혀냈는데요. 실제 이 성분을 사용하자 놀랍게도 단 4주 만에 경피 수분 손실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사크란입니다. 먼저 사크란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화산재층의 깨끗한 샘물 중에 완만한 유속의 특별한 곳에서만 자라는 고유의 희귀종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성스러운 이란 뜻의 학명을 본따 사크란으로 불리고 있죠. 사크란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1g당 6리터의 수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자기 무게 대비 6000배 이상의 수분 보유력을 가진 신비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밀착으로 절대 마르지 않는 수분막을 형성해서 물리적으로 피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피부 상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보습제로 흔히 알고 계신 히알루론산 알고 계시죠? 사크란에는 히알루론산의 무려 5배 이상의 보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일시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접촉성 습진과 같은 염증 질환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테놀도 비타민 B의 일종인 판토텐산의 알코올 유도체로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판테놀은 체내에 들어와 피부에 강하게 침투하는 능력이 있어서 피부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판테놀이 특별한 이유는 피부에 강하게 침투해 수분을 전달하고 피부 표면에 수분이 남도록 하는 뛰어난 보습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UV로 인한 발적에 항음 효과가 있다 보니 일광 화상에 사용되는 연고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장 큰 장점은 신체에 자극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른 성분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각종 보습제, 샴푸, 립케어 제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피부 보습에 좋은 사크란과 판테놀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 노화로 심해지는 건조함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려움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건조 완화와 피부 보습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노년의 대표적인 증상인 피부 건조함과 극심한 가려움증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성분을 어디서 구하면 될까요? 제가 국내 피부 보습 제품 중에 사크란과 판테놀을 함께 사용한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국내에도 출시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리얼 사크란 크림입니다.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인 아리얼과 네오메딕스가 협업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리얼 사크란 크림은 건조와 보습력에 극강의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있는 임상시험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주 동안 이루어진 임상실험에서 1회 사용 후에 이처럼 경피 수분 손실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가려움증 완화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사크란은 아토피에도 좋은 성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크란에 의한 대식세포의 염증 반응 억제, 즉 발현량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국제논문 SCI급 논문의 발현 수준 평가에서도 이처럼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사크란은 1g에 6L의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히알루론산 대비 3배 이상의 보습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크란입니다. 그래서 사크란은 가려움, 수분, 보습, 아토피에 도움을 주는 멀티특화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1회 사용으로 120시간의 보습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보습 유지 강화 성분인 판테놀도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 유지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생애 주기별 발현되는 냄새까지 잡아주는 내추럴 액취 조절제도 들어있는데요. 땀이 많은 아이의 냄새부터 나이가 들어 발병하는 노인성 냄새까지 잡아주는 소취 기능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화장품 종류는 추천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꼭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공식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려움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